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트패밀리입니다. 요트 요트 교육을 해보려고요. 근데 요트 세일링 교육은 아니고, 요트 관리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숙제될 것들, 필요한 것들만 딱 정리해서, 10월 8일, 9일, 10일, 토, 일, 월. 한글날 껴있는 연휴 때 교육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빡빡하게 진행될 겁니다. 세일링을 하는 게 아니고, 세일링도 뭐 교육 안에 잠깐 잠깐 들어가 있겠죠. 네, 야간 있겠지만, 세일링 해야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뭐 요트 자체에 대한 뭐 약간 이론적인 공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필요하고 하고 간단하게 뭐. 설명하면, 커리큘럼은 어떤 요트를 내가 살 것인가. 배를 구매하신 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트 영업하신 분들은 또 어떤 배를 사야 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요트를 구매했으면 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안 네. 하시고 타면 뭐안 들으셔도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나 요트 관리를 좀 해야겠다 싶으면, 상가 했을 때헐 관리하는 노하우라든지, 에이프 바르는 방법이라든지, 에이프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나는 에이프 안 바르고 작업을 시킬 거예요. 그럼 시키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옆에 배들 보면, 작업을 시켜가지고 한 배들 보면 뭐 3개월, 6개월 뒤에 따개비 생기는 배들 많아요. 작업을 잘 못해서 생기는 걸. 페인트 선택 잘못했거나, 작업을 잘못했거나, 작업 시켰는데 문제가 생긴대. 그지? 근데 그런 배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페인트를 그냥 바르면 되는 게 아니고, 뭐, 그치. 기술이 있는가? 조금의 노하우는 들어야지. 같은 페인트 사용하는데도 우리는 1년 가는데 옆에는 왜 3개월만에 생겨? 따개비가? 같은 페인트 쓰는데. 같은 페인트인데. 그래갖고 헤라로 이제 따개비를 따거 아니야? 옆에 배를 보면, 네. 따면 그 뒤로부터는 따개비 대환장 파티 하는 거예요. 계속 더 빨리 붓는 거지. 여름이면 더 빨리 붓겠고. 아까 헐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약간 찍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와가지고 찍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헐에 헐, 찍힘이 생긴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떠다니는 나무 같은 걸 저희가 미처 모르고 툭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살짝 정리하는 방법. 살짝 정리하는 방법. 거기만 땜빵 해가지고, 때운다. 그쵸. 뭐 FRP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고 살짝 떼우는 거 정도, 간단한 보수 정도는 교육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고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저희 엔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5,000시간, 4,000시간 좀 넘게 5,000시간까지 엔진 사용했는데, 보링하지도 않고 쌩쌩합니다. RPM 저희 다닐 때2,700 놓고, 항상 2,700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부산 갈때 기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때 2,700으로 4시간 놓고, 그리고 3,000rpm으로 10시간 놓고 가도 쌩쌩합니다. 문제 없어요. 보링이 뭐지? 보링이 닦는 엔진을 거야? 한번 싹 깎는 거예요. 닦아? 깎아. 깎아? 원기둥처럼 생긴 게 있거든? 거기를 이제 파놓은 상태거든. 상기통이 3개가 있을 거고, 사기통은 4개가 있을 거고. 거기에 피스톤이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폭발, 뭐, 배기, 뭐, 맞춤, 뭐,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까지 자세한 건알 필요 없지만, 그거를, 오래된 엔진을 정상화 작업하는 거지. 그걸 누가 하는데? 보링 업체분이 하시는 거지. 아, 내가, 진짜? 제가 하는 게 아, 아니고. 그렇구나. 선주들이 보링을 하냐? 우리 배는 보링을 안 우리 했다면서요. 배는 안 하지. 다른 배들은 보링을 합니까?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새로 그냥 다 새삥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보링 하는데 보통 4,500씩 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부품 공급하는데 일단은 주문해놓으면 시간이 좀더 걸리겠는데, 뭐 엔진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배 얀마 같은 경우는 견적이 5,000이니까 400 후반대, 48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링 하기 전에 컨디션 좋게 계속 타면 되죠. 네네. 그리고 그거 세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저도 네. 세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일에 대한 이해, 집 세일 어떻게 생겼는지, 메인 세일 어떻게 생겼는지, 뭐 스피인이나 제네컨 어떻게 생겼는지, 뭐 스피인과 제네컨을 이런 거는 근데 요트 면허를 취득할 때도 배우기긴 하죠. 제가 면허를 취득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집 세일이 뭔지, 제노아가 뭔지는 뭔지. 교육받겠지.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 모르잖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하진 않고. 그래서 세일의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요트에 맞는 세일이 뭔지도 조금 이해해야 돼. 나는 뭐 바람으로 잘 가고 싶은데 배가 잘안 나가. 혹은 난 바람으로 잘 가고 싶은데 너무 배가 컨트롤 어려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세일을 맞춰서, 나 재밌자고 세일링 하려고 지금 배 타는 건데, 세일을 선택을 잘못해서 세일링이 어려워지거나 세일링 할 맛이 좀 부족한 거지. 세일은 일반적인 슬로프의 경우에는 집세일, 제너와 그리고 메인세일
이 업윈드라고 하거든. 바람이 풍상 쪽에서 올 때 사용하는 세일. 그 다운윈드 세일이라 해서 이제 뒷바람이 사용할 때 쓰는 세일. 이건 크루징 할 때는 제네 거를 사용한다든지 스핀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는 잘 안 해요.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세일 용어부터 조금 배우고 그리고 세일 형상 같은 것도 알고 우리 배에 맞는 세일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일 간단한 유지 보수도 좀 하고 세일 구매 팁도 좀 알려드리고 야간 세일링 할 거예요. 야간 세일링 하려면 그냥 불 다 켜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야간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뭐 우리 자동차 앞에 고속도로에서 막 밤에 운전할 때 불 딱 켜놓고 달리잖아요. 그렇게 달리려고 하시는 분 많아. 근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 정반대거든. 불을 싹 다 꺼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우리 눈앞에 빛이 조그만한 게 들어오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면 다른 게 안 보여. 그 불빛만 보이는 거지. 아 바로 앞만 보이고 이제 앞에 길이 안 보이는 어 바다나 다른 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야간 세일링 할 때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울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목표를 저쪽 가고 싶어. 통영에서 제주도로 가고 싶어. 근데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남쪽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북동풍이 불어. 예. 그러면 뒷바람을 받고 가고 있는 거지. 네. 정뒷바람은 거의 정뒷바람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뒷바람일 수도 있지. 뭐 네. 170도 이렇게 될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을이 있는 상황에서 보통 그 초보자분들 메인셀을 쭉 끝까지 펴고 런을 타고 가고 있는 거지. 런은 뭐예요? 그 각도를 치고 가고 바람이 부는 170도 100 안으로 이렇게 타고 하고 있다가 붐이 넘어온단 말이지. 노을이 있으면 붐이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지. 그러다가 사람이 펑 맞으면 이제 많이 아프겠죠. 네. 많이 아프면 다행인데 제가, 위험하죠. 아, 위험하죠. 빠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요새 대회 중에 붐이 날라가지고 맞았는데 갈비 여섯 개 나가시고 두 개가 금이 갔어요. 여덟 개가 한 방에. 근데 그분 아직 배 타고 계시긴 하지만 아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런은 타지 말라고 하거든. 초보자들은 뭐 프리벤트 묶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막 붐에다가 프리벤트 줄 묶어가지고 붐이 안 넘어가게끔 한단 말이지. 근데 보통 일반 크루저는 붐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부분에 메인세일 시트를 걸어놓거든. 그럼 거기다가 붐에다 프리벤트를 한단 말이야. 걸기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와이드자이빙 테스트 아까 말했죠. 붐이 팍 넘어갔을 때 붐이 부러지는 거야. 부러질 때 거기밖에 없어. 그냥 팍 부러지는 거야. 그럼 붐도 사야 되잖아. 그럼 오는 동안 세일링도 이상하고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리벤트 할 때는 항상 붐의 엔드 제일 끝에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 이해 잘 안 되겠지만 아니 뭐 이해는 됐어요. 용어가 좀 뭐 처음 듣는 저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붐이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막 바람이 엄청 세면은 그게 아무래도 저항이 있으니까 꽉 묶어놨는데 팍 부러지니까 그게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네, 바람이 세게 부른다보다는 노을이 있어서 넘어가는 거지. 노을이 있어서 붐이 막 움직이고 싶으니까 그게 저항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팍 되면서 이제 부러지는 경우도 한 번씩 있더라. 해외 포럼 같은 데 보면 붐 가운데 부러지는 배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러진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다. 그 엔드에 묶으면 되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부러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왔던데.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뒷바람 막 그 이렇게 팍 불고 막 제대로 각도 그대로 타면은 아 이거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그럼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배가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그러면 안 돼. 레이저 탈 때도 레이저 작은 배들 혼자 타는 레이저나 뭐 피코나 뭐 작은 거 탈 때도 런 바람 좀 불 때 런 타다가 붐 한 대 맞아 보세요. 진짜 아프거든. 근데 좀 더 30피트 때 40피트 때 넘어가는데 혹은 50피트 넘어가는데 그렇게 한다 중요합니다. 자산이. 야간 세일링인데 인명 구조 연습도 한번 해볼 거예요. 물에 빠져보는 거지 미션이에요. 예, 뭐 미션이 이렇게 있긴 한데 야간 세일링에 물에 빠진다고요? 응 야간 세일링 아닐 때 낮일 때 또 물에 한번 빠져볼 거예요. 인명 구조하는 방법 또 한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쵸? 직접 빠지시는 직접. 거예요? 뭐 제가 빠져도 되고 다른 사람이 빠져도 되고 그리고 앵커링 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앵커링 그냥 앵커링 하면 되지. 그래 앵커링 하면 되지. 근데 왜 윈드라스 맨날 고장나시는 분들 맨날 윈드라스 고장나고 앵커 빠뜨려갖고 앵커를 수구를 못 태우시거든. 배 요트 살 때는 분명히 앵커가 세 개였는데 여쭤보니까 앵커가 없어서 여쭤보니까 세 개 다 바다에 빠졌대.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앵커가 없는 상태로 다니시는 거야. 너무 위험한 항해거든. 그래서 우리 배는 윈드라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앵커를 두 개를 꼭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앵커가 맨날 이렇게 넣어서 들어올릴 때 끊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앵커가 안 빠지는 거지 바다에서. 그리고 윈드라스가
물이 되게끔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물이 되게? 그리고 앵커를 배 크게 배에서 어떤 앵커를 사용했는지도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에 달려있던 거 쓴단 말이지. 근데 달려있던 거는 그 앞에 있던 중고배를 샀을 경우 앞에 있던 선주가 앵커를 분명히 빠져먹고 다시 새로 샀을 가능성이 많은데, 앵커가 싸지 않거든요. 만 원, 2만 원 하는 게 아니야. 얼마 정도 하죠? 몇십만 원 하죠. 그럼 그 올 체인을 달아야 될지 뭐 체인에 시트를 달아야 될지 근데 선택하는데 그 앞에 선주들이 돈을 팍팍 썼다 그러면 정상적인 앵커에 올 체인을 달았겠지. 70m, 80m, 100m 이렇게. 근데 그것만 해도 돈이 제법 나오거든요. 근데 앵커를 계속 빠뜨려. 수거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앵커를 100몇십만 주고 200만 주고 새로 살까? 근데 자주 빠뜨리니까 그렇게까지 또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겠죠. 근데 이상한 거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좀 구했으니까 구매하시면 잘 모르는 거야. 네, 그냥 이 앵커 쓰면 되겠다, 그냥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람이 안 불고 평온한 상태에는 가능하지. 저희가 40노트, 50노트 가까이 불 때 40노트 볼 때 앵커링 하다 배가 밀린 적이 있거든요. 그 대처한 방법 뭐 그런 것들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앵커링 교육에서도 추가적으로 50분들 전부 다 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옷을 좀 많이 가져오셔야겠네요. 옷 좀 여유롭게 가지고 수영복 하나 가져오시면 좋고. 네네. 물안경 가져오셔도 괜찮고 안 가져오셔도 되고. 안 가져오셨으면 그냥 맨눈으로 들어가면 되지. 미션이 뭐냐? 킬. 킬 바닥을 만지고 올 거예요. 아... 선주분께서 나이가 수영 못 하는데 수영 못 하든 뭐 하든 상관없지. 킬 바닥을 좀 깊잖아요. 깊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볼 거예요. 트라이 해보자. 트라이. 그냥 잠수해서요? 그렇죠. 프리 다이빙처럼. 얼마 안 돼. 2m도 안 될 거니까. 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사람이 거꾸로 누우면 2m 되잖아. 거꾸로 누우면 팔 뻗으면 2m 되잖아. 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무서운데. 배 타고 가다가 프로펠러 뭐 걸린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나라는 물에 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처가 안 되잖아. 맨날 해경 부를 거예요. 간단하게 끝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비안 할 때 특히 요트 좀 오래 탔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비안이 안 되시는 분 많아요. 저비안이 아무래도 어렵죠. 이게 자동차 브레이크 밟자면 브레이크 딱 밟으면 딱 바로 멈추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나의 경우에는 이제 항 안에 있으니까 조류는 거의 없다 보고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제 같은 자리를 하더라도 바람에 따라서 뭐 동풍이냐 북풍이냐 뭐 바람 세게 따라서 다 이 접안하는 방법에 따라서 앞으로 접안할 거냐 뒤로 해서 접안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데, 거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배마다 좀 특성이 달라요. 예를 들면 킬, 헐, 뭐 뭐 부정품이라든지 마스터니까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킬이 이렇게 있고 러더가 이렇게 있을 때 프로펠러의 위치에 따라서 접이한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프로펠러가 우리 배처럼 킬 뒤쪽에 많이 붙은 배들과 러더 쪽에 많이 붙은 배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근데 자기 배 보통 배 한 대 가지고 접연하니까 막 다른 배까지 이해하더라도 그 자기 배에 맞는 배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나온 배들은 트윈 러더도 있거든. 네. 트윈 러더도 그 방법이 좀 달라. 카타만도 조금 다르겠죠. 일반적인 배들은 배 가운데 거의 가운데쯤 키를 중심으로 러더가 있는 뒷꽁무니가 뒷꼬리가 돌면서 회전하거든요. 자동차는 뒷바퀴가 있고 앞바퀴가 있으면 앞바퀴가 회전하면서 뒷바퀴가 따라가는 느낌이잖아. 근데 요트는 가운데 배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뒷꼬리가 돌아간다고. 그럼 거꾸로 접어할 때도 마찬가지지. 뭐 뒤로 들어간다고 하면 뒷꼬리를 선두로 해서 따라 들어가는 느낌이지. 근데 그 따라가는 게 장소처럼 뒷바퀴 쪽이 아니고 가운데 쪽에 따라가는 거지. 근데 바람까지 고려해야 되지. 그리고 프로펠러 워크라는 게 있어요. 프로펠러는 이제 후진을 넣을 때 횡으로 힘을 받거든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안 묶고도 안 불었을 때 후진을 딱 넣으면 프로펠러가 후진을 먹으면서 이제 뒤로 가겠죠. 배가 뒤로 가는데 그냥 꼭 똑바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포트 방향, 배 뒷꼬리 부분이 선미가 포트 방향으로 휘면서 꺾여요. 이거 돌리지도 않았는데도요? 그럼 프로펠러 워크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좀 더 많이 꺾이는 배가 있고 덜 꺾이는 배가 있고 이게 프로펠러 위치에 따라 러더 발 앞에 있는 배, 러더 발 조금 더 앞에 있는 배, 킬 가까이 있는 배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달라 특성이. 자기 배에 대해 이해를 하고 접연하면 접연이 좀 더 수월해지는 거지. 무작정 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까 방금 프로펠러 워크를 한다면은 후진을 할때 내가 일직선으로 빼고 싶으면 휠을 돌려야겠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배를 살짝 꺾어서 그 꺾이는 것만큼 처음부터 꺾어서 놓고 이 상태에서 빼야지. 처음부터 그럼 꺾어놔요, 휠을? 그 아니 배를 꺾어 놓는 거지. 배를 내가 바로 뒤로 뺄 거다. 그러면 배를 살짝 꺾게 대각선으로 된 다음에 빼는 거지. 처음부터 될 때부터 약간 대각선으로 멈출 때부터 대라. 전진하다 멈출 때부터 살짝 꺾어서 빼야지. 그렇구나. 그걸 감안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그거는 거구나. 또 바람 상황에 따라서 RPM을 얼마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차등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배운다. 이건 좋은 팁이긴 하겠다. 네, 그렇죠. 이해를 하고 접연하면 수월해지는 거지. 저도 한번 접연 해봤지만. 한번 해봤지. 네. 그리고 프로펠러에 줄이 감겼어. 그러면 프로펠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련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앵커링. 엔진 하지, 엔진 켜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일링으로 마리나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링으로 접연하는 거지. 아, 물론 네. 혼자 하긴 좀 힘들어요, 이때는. 이때는 좀 혼자 하긴 했는데 한 3명, 4명 정도 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세일링으로 접연하는 것까지 해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기회 되면 할 거예요. 보여드릴 거고. 실전으로 초보자분들한테 맡기진 않을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안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희도 몇번 해봤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시동이 꺼진 걸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일을 접어 한 적도 있고, 세일을 접어 한적몇번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마리나에서 게르줄 묶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배가 맨 처음에 접연했을 때딱뭐 노즈부터 묶어야 되는지, 그럼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네 명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박했을 때 어떻게 게르줄 묶어야 되는지, 태풍일 때 게르줄 묶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트로 묶으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시트가 그거 아니에요? 요트 그 줄, 어, 시, 세일 어. 땡길 때그 쓰는 줄. 시트는 안 들어가는 줄이거든. 아, 그걸로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배는 배가 다치니까. 클리트가 뽑히거나 배가 다치거나. 아, 계류줄은 그럼 좀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는. 계류줄은 계류줄을 묶어야 되는데, 계류줄이 한정돼 있잖아.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 그러면 계류줄 다 묶은 다음에 계류줄이 다 늘어난 상태, 끝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그때 시트가 역할을 하면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처음부터 시트를 묶는다, 근데 묶는 것도 이상해 묶는다, 배가 다치겠죠. 배 뜯기고 막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배가 안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묶은 줄에 배가 다치니까.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계류줄 묶는 방법에서 마리나가 아닌 어항에서도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항에서 짧게 묶으면 안 돼. 이제 조수간 마찰이기 때문에. 특히 동해 쪽은 괜찮은데, 동해안은 괜찮은데,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간 마찰 많이 나거든. 어항이면 뭐 그러니까 뭐 일반 배들이 있는 그냥 일반 항? 어선이라든지. 그래서 팁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깅인데, 리깅은 프로페셔널한 리깅을 가르쳐 드릴 순 없어요. 맞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0%까지 맞춘다고 말씀도 드리기 어려워요. 저는 저희 배는 기본 스탠다드 맞추고 대회 나가면 하루 전쯤에 리깅을 맞춰요. 아니면 아침에도 맞추고, 바람 세기에 따라서 혹은 이 너울에 따라서 리깅을 조금씩 조았다가 조금씩 풀었다가 조절하면서 타긴 하는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배 마스트가 와서 마스트 새로 꼽히잖아? 혹은 배를 샀는데 배 마스터 꼽혀진 상태에서 리깅 안 맞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해할 때쓸수 있는 기본 스탠다드 리깅 맞추는 거지. 그걸 맞추면 이제 뭐 태풍이 불든 위급한 상황이 오든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리깅을 알려줄 거예요. 리깅을 예를 들면 빠르게 해서 가야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타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래도 리깅을 뭐잘 맞춰놔야 되나요? 그쵸. 이때 그때 사용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기본만 딱 맞춰놓으면 기본. 범용성 맞게끔 할수 있는 거죠. 링이 잘못 맞추면 마스터 계속 흔들리거든. 대부분 다 알루미늄 마스터면 그럼 데미지 계속 너울이 있는 상태에서 링이 마스터 계속 펀치 하면 마스터 부러지는 거지. 아, 그렇게 뭐, 그렇게 너무 되는 잔잔할 때는 거구나. 상관없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링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타자.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배를 나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이거를 할수 있게끔 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딱 사놓고 이게 아니고 너무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만큼 내가 윤택하게 요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구나라는 맞지. 거를 방치해 놓는 나 애고. 옆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뭐 요트 샀는데 따개비 많이 붙어있고 그러면은 일단 배도 안 나갈 뿐더러 보기에도 좀 그렇고. 아니요, 그냥 요트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응. 따개비가 붙어있다 요트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선주가 신경 안 썼거나 페인트 선택을 자문했거나 페인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개비 생긴다 그럼 작업을 자문했거나 이 세 개 중에 셋 다 할 수도 있고 세 개 중에 한 개는 충족해야 이제 무조건 따개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제 기준을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상가 수리하는데 따개비 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따개비가 생기는 배다 무조건 관리 안 하는 배지. 제 기준을 봤을 때 뭐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뭐 아무튼 그거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은 정상적으로 AF도 좀 괜찮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작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 정상이란 기준이 뭘까요?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이 교육에서 네. 말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엔진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요트 구매를 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큰 돈을 써가지고 이거를 관리한단 말이죠. 큰 돈이라면 이제 안 될 때까지 그냥 사용하다가 이제 고장이 나니까 큰 돈을 들여서 한다든지 교체하시는 분도 많이 받고 교체하려고 하니까 엔진이 싸잖아요. 얼마죠? 저희 옆에 배 다른 배는 18만원짜리인가? 뭐 엔진이 원래 달렸었는데 엔진이 문제 생겼어. 볼보 엔진인데 문제 생겨가지고 교체하러 보니까 돈이 제법 드는 거지. 1500? 뭐 이렇게 다 올 교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상가 해야 되지. 배도 다시 설치해야 되지. 전체 금액이.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싼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잘 모르는 게 들어는 봤는데 잘 못 보던 엔진을 넣는 거지. 새 엔진을. 아 뭔가 유명 브랜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유명 브랜드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잘 못 들어본. 그럼 뭐 다른 부품 하나 고장나서 뭐 하려고 해도 이제 못 구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게 관리가, 파급이 안, 많이 안 돼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럼 뭐 관리 안 되면 다시 또 조만간에 몇 년 쓰다가 이제 또 다시 또 바꿔야겠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지. 정상적으로 1000시간 사용하든 2000시간 가동하든 3000시간 가동하든 정상적으로 관리했으면 보링할 필요 없어요. 제 기준을 봤을 때. 왜냐면 우리 배 엔진이 입증해 주잖아. 몇천 시간 썼는데도 정상적이거든. 다른 배들보다 엔진 소리들만 들어보더라도 훨씬 관리 상태 잘 돼 있거든. 그러다 트러블이 생기냐? 트러블 안 생겨요. 여태까지 딱 트러블 하나 생겼는데 릴레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엔진 릴레이. 그 솔레노이드 가 이제 전기가 딱 되면 이게 전자석에 해가지고 코일이 있는데 그게 딱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럼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기를 딱 주면 스타트부터 전기를 딱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코일이 잘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어?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품 사가지고 교체해야겠다 했는데 원리를 계속 알다 보니까 안에 스프링인데 스프링이 살짝 녹슨 거예요. 안에 딱 가보지 않았지만 추측한데 녹슬 거라 추측되는 거. 왜냐면 우리 배도 엔진도 새 엔진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Q20이라고 있어요. 침투성 녹 제거하는데 잡념은 그거를 뿌렸더니 노 프로블럼. 아 진짜요? 문제 없어요. 오. 그거 하나 딱 고장나고 고장난 게 아니지. 한번 그 하고 난 뒤로는 소모품 교환한 거 말고는 트러블이 없어요. 오 그런 거 어떻게 잘 추측하셨네요. 그건 뭐 계속 보다 보면.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만 좀 해주면 근데 그 기본적인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주면 문제없다. 근데 선주분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은 돈 쓰지 말고 딱 그 필요한 금액 요트 엔진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 금액만 딱 쓰고 최선을 타서 계속 쓰는 거지. 뭐 보링하는데 500만원씩 쓰고 왜 엔진 상태가 안 좋아진 데까지 내가 사용한 다음에 보링한다고 500만원 컨디션 다시 또 안 좋게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컨디션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했으면 쓰면 되지. 어떤 사람들 보면 엔진이 시동이 한 번에 걸리면 이게 좋은 엔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자동차 우리 자동차 주차장에 가서 시동 걸 때 우리 엔진이 시동이 켜질까 안 켜질까 고민하시는 분 많거든. 그렇게 아, 타세요? 자동차에서? 전혀 걱정 안 한다고. 요트 타시는 선주분들은 엔진을 켰는데 오늘 시동이 켜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그리고 시동을 켜서 가고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켜졌지. 도착 지점까지 가는 동안 엔진 시동을 안 끄는 거야. 왜?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못 켤까 봐. 안 켜질까 봐. 정말 실제로 많습니다. 그거 되게 이상하네요. 일단 첫 번째 살 때 좀 상태가 관리가 안 된 배를 사서 그렇고 자기가 안 좋은 배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배를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계속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최소한의 돈을 들여가지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쓰는 게 이 강의 목적인 거지. 돈을 많이 써서 관리하는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관리 매뉴얼도
배우고 그쵸, 내가 배, 선체. 선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외에 또 잡다한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팁이라든지 또 요트 라이프를 즐기면서 뭐 일어났었던 일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세일링 교육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요트 고수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수준할 수 있는 그분한테 세일링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요트 세일링 교육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 요트 학교에 가면 성인 말해야 되나? 최명규 팀장님이라고 계세요. 고수거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강의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쪽 가서 배우시고 물론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1대1로는 안 되지. 제 경기 요트 학교니까 이제 알아야 있거든요. 알아밖에. 아라마리나에 거기에 있으니까 수도권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교육 가서 뭐 있을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트 학교마다 또 이게 좀 다른가요? 일반적인 그 요트 학교라 하면 면제 교육을 하는 곳이 많아요. 요트 면허 따기 위해서. 5일 동안 요즘에 필기시험 치고 실기시험 치고 안전교육 받으면 그 면허증을 주는 제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있음에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5일 동안 교육 받아가지고 이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요트 면허 요즘에 주위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나요? 그러니까 5일 교육이? 교육 받고 끝나는 거지. 아, 뭐 그 외에 약간의 더 레벨업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따로 뭐 그런 강의도 없고. 잘 없는 것 같죠. 잘 없고. 근데 왜 경기 아트 학교 가서 배우냐? 그분들은 최명희님은 국가대표 하셨잖아요. 이해도 충분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제가 그 다른 데서 봤을 때 그쪽이 제일 괜찮지 않겠나. 면제 교육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요트급 다른 킬보트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체험도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쪽 가서 교육 받으시면 좋지 않겠나. 아 이게 듣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요트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많이 없다는 사실에. 통영 요트 학교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해 주신 분이 아시안 게임 메달 2개 따신 분이에요. 실력이 보장돼 있는 거지. 요트 다 하는 거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교육 받으셔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는 그때 교육 오실 때 교육 오셨을 때는 상가에 있을 거예요. 육지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렇게 되면 저희 배로 저희 교육하기가 배로 상가하는 거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배로 상가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있겠지만 배 위에서 접이한 이런 건 어렵겠네요. 접이한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왜냐면 땅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제가 다른 옆에 선주님께서 그 라군 42 영상 찍은 선주님께서 그 배를 빌려주시겠어요. 듀포 455 2010년식이에요. 신형이고 네. 그 배가 한국에 왔을 때 부산에서 잠깐 이쪽으로 가져오게 됐고 그 똑같은 배를 제가 제주도로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배를 그냥 타고 약간 조금 장거리는 움직여 네. 보셨네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배는 약간 크루징보다는 조금 조금 한 스푼 정도는 레이싱을 섞었기 때문에 레이서 크루저거든요. 그래서 뭐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 설계할 때부터 윈드라스도 없고 앵커 막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 배는 안에 방도 조금 넓고 안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 빌려온 배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선주님에게 이제 요청했어요. 배 빌려주시냐고. 그러니까 뭐 배 빌려주겠다. 근데 내가 교육생 한 번도 못 모을 수도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교육생 한 번도 못 모을 수도 있는데 못 모으면 교육 안 할 거지만 한 명이라도 신청하면 자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주님께서 그럼 자기가 듣겠다. 그럼 뭐 좀 교육합시다. 아 네. 선주님께서 배도 빌려주시고 교육도 들으시고 돈은 입금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히 하고 지금 교육 자료는 지금 차차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아무튼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이 교육 내용이 팁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꼭 알아야 될 기본 지식들을 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배 사기 않을까. 전에 알면 더 좋죠. 배 사고 난 뒤에 알아야 되지만 배 사고 난 배를 가지고 있으면 알아야 되지만 배를 사기 전에 알면 더 좋죠. 그렇죠. 근데 배 사고 나서 그냥 뭐 약간 뭐 얼마 안 됐을 때도 괜찮고 그쵸, 그쵸. 또 배 사고 한참 지났어도 아 나는 아직 뭔가 이런 거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헤매는 것 같아 그러신 분들도 좀 뭐
아시면 좋죠. 그쵸. 교육, 숙식. 그리고 생각보다 스파르타로 교육이 진행될 거예요. 타이트하기도 할 거고 실습도 해볼 거예요. 엔진 교육 같은 경우 그 소품 교환을 싹 다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교환을 해볼 거예요. 그 추가적으로 교환이 안 하는 것들은 이제 설명만 드릴 거고. 그래서 그리고 헐 관리하는 것도 실습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습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 교육하고 행위 정도만. 헐로는 뭘 실습해요? 뭐 때우실 거예요? 아니면 F 바르실 거예요? F의 뭐 농도라든지. 아. 아니면 따개비 타. 따개비 안 된다. 왜냐면 따개비 안 생기기 때문에. 아, 없어요? 저희 배는 조금이라도 없나? 조금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헐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했던 나무나 뭐 이런 게 와서 찍혔어. 네. 그러면 페인트가 뜯겨 나왔잖아. 그럼 그 부분에는 약간 생길 수 있지. 근데 대체적으로는 없다. 다 생기면 그렇고 일부는 생길 수 있지. 알겠습니다. 저희 정원도 8명이고요. 맥스 8명. 맥스 8명. 오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팁도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 팁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팁 많이 드린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실 거 다 물어보시고 뭐 약간 빼가실 거 다 빼가셔도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알려주세요. 네? 열심히 알려줄 겁니다. 간이라도 좀 빼주세요. 간은 아니고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아마 교육이 마칠 거예요. 어우 늦게 끝나네요. 늦게 끝나죠. 아 야간 항해 때문에 그렇구나. 야간 항해도 있을 거고 이런 교육도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늦게 마칩니다. 그 배 안에서 이런 배 안에서 네, 이런 교육 될 수도 있고 밖에 나와서 앵커링 해놓고 할 수도 있고. 밥 먹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하죠. 밥은 준다니까요. 아 네. 밥은 맛있는 것 먹을 생각입니다. 아우 그날 집에 늦게 들어오겠네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세일링 교육이 아니래요. 세일링 교육이 아니지. 저희가 한 몇 년 전 실질적으로 배 산 거는 이제 5년 됐는데 배 대에 나간 거는 이제 4년 정도 됐거든요. 첫해 연도에 가면 이제 두나 피니시라고 하지. 네. 두나 피니시. DNF. 그러니까 피니시를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피니시 못했어. 얼마나 배 못 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처음 샀는데. 그렇지. 처음 잘 못하니까. 저도 그때는 너무 열받았거든. 왜 나만 못 들어갈까. 다른 배는 다 그러니까 제한 시간. 그러니까 1등 배가 들어가고 제한 시간 윈도우 피니시가 있거든. 그때까지 못 들어간 배는 이제 두나 피니시라고 하는데 저희만 계속 DNF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죠. 저도. 근데 안 가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못했던 거지. 그렇겠죠. 뭐 일단 첫 번째로 인원도 없지. 인원도 없지. 두 번째로는 뭐 일단 제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뭐 리깅 이런 거 알았습니까? 모르죠. 셀 트림 잘 모르죠. 뭐 알았습니까? 메인 셀 트림 사람도 없기 때문에 메인 셀 트림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거 가겠어요. 세일에는 이해도 없지. 근데 계속 이거 조금씩 공부하고 해서 올해는 살을 조금 작은 뭐 좀 조금 해서 이제 상을 좀 받긴 했는데 남양컵에서 입상도 좀 해보기도 하고 첫 입상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감격했죠. 그리고 코리아컵에서 이번에 코리아컵 나갔는데도 입상을 해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입상을 했다고 해서 잘 타는 게 아닙니다. 그 선수분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등수 안에 들었던 거고 선수들이 더 나와가지고 앞에 등수를 채웠으면 저희가 당연히 입상 못했겠죠. 이렇다고 제가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일링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명기 팀장님이나 그 최명기 팀장님 뭐 외에도 다른 국가대표 하셨던 분들 혹은 그 잘 타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하신다면 오케이인데 제가 할 수 있다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일링 요트를 안 사는 게 돈 아끼는 거예요. 세일링 요트 안 사는 게 돈 아끼는 거예요. 옆에 다른 클럽이거나 주변에 뭐 다른 지인이 배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쪽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돈 뭐 조금 내려가면 돈 조금 내고 타는 게 훨씬 돈 아끼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가능하시면 세일링도 안 사야 되는데 그래도 사겠다 하면 교육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를 산다고 하면 5천만 원짜리 미만 배는 아예 저는 쳐다도 안 볼 것 같고요. 1억짜리 미만도 거의 안 볼 것 같습니다.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상적인 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은 배는 있을 수도 있죠. 작은 배는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제2입사 전 제2입사라는 배를 좋아하거든요. J70, J보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배들이거든요. 전 J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간결하고 굉장히 스포츠성도 뛰어나고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J70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전 세계 많이 보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부터 대대도 활성화 많이 되고 있고, 동호인 숫자도 굉장히 막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배 가격은 한 5천만 원 좀 넘습니다. 6천만 원 좀 안 돼. 세배가. 세배가. 그리고 세일을 한 세트 싹 바꾸면 한 1,100만 원 준답니다. 싸죠. 우리 배는 한 장 살려도 1,100만 원인데. J14는 그럼 24피트예요? J14는 24피트. J70은 7m. 7m? 7m짜리지. 그리고 J70은 트레일러에 실어서 올리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제트스키 끌고 다니는 것처럼 트레일러에 올려가지고 J70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지. 뭐 트럭이나 뭐 SUV 정도면 다 충분히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무게가 800몇 킬로밖에 안 돼요. 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거기 안에 실내도 뭐 실내는 뭐 들어가서 뭐 용변을 본다든지 이런 건 그냥 세일을 보관 좀 하는 거 정도. J70 같은 경우는 J입사는 뭐 요강 같은 거 갖다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요강이요? 자는 건 어렵나? 자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면서 사고 싶은 배 한 대는 골라오시길 바래요. 그래야 이제 이거를 그거에 맞는 좀 설명도 좀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 요트 면허 따시는 분들이 다 인명구조 그런 자격증도 다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없죠. 그건 없습니다. 없죠. 요트 면허 요트 면허이기 때문에. 다들 수영을 잘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근데 뭐 만약에 혹시라도 교육생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네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거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추울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만 공용조끼 입고 여기까지만. 물에 들어가냐 들어가 보냐 안 들어가 보냐는 차이 크니까. 우리 배 킬과 러더 프로펠러 어디쯤에 있는지 어떻게 정도 해야 될지. 미션이니까 미션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교육을 하다가 또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안전장치 해놓고 해야죠. 예를 들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줄을 묶어 놓고 할 거예요. 줄 잡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팁들도 알려드릴 거고. 반복 언젠가는 배를 사셔서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보는 거랑 한번 이론적인 것과 실전을 연습해보고 내가 다음에 배를 샀을 때 실전해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 네. 그래서 뭐 수면이면 수면에는 얼굴 정도만 집어넣고 보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차를 가져오셔야 되고 버스를 이용하셔야 돼요. 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그 제가 알기로는 강남 버스 터미널에서 통영까지 오는 버스가 통영에 11시쯤 도착합니다. 11시요? 아침에 오전 11시. 그래서 그거 하고 택시 타고 바로 오시면 11시 반쯤 돼요.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뭐 잠깐 교육 앞에는 날리겠지만 대신 돌아가실 때 숙박하시고 올라가실 때는 다시 마치면 6시, 7시, 8시 이렇게 올라가시는 버스가 있거든요. 아 있어요? 그때도 있어요? 네. 한 시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4시쯤 4시 반쯤, 4시 좀 넘어서 다시 또 버스 타고 서울 쪽 올라가셔도 되니까 자차 이용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셔도 됩니다. 전날 오시면 더 좋죠. 네. 오시는 분들 10월 8일 날 뵙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쫙 정리해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자료 정리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실 때는 요만한 미니 공책 정도 하나는 가져가실 수 있게끔 교육한 걸 다 적으실 거거든요. 정리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편이었습니다.